자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금을 사야 되나요? 금을 석유로 살까요? 저희가 주식을 할까요? 그냥 계속 항상 이 금 사야 되나요? 이런 말이 나올 때 금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과 유동성 비중이 나누어져 있어야 됩니다. 분수에 금융자산은 나누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 주식도요. 사실 글로벌 주식 위주로 투자가 돼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 주식이나 그렇게 선진국 주식은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좀 담아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국과 브라질과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근데 그런 주식은 실제로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비중이 10%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 그래서 그런 비중의 차이가 있고, 또 채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채권도 우리나라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채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인데, 요즘에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한 3%에서 5% 사이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 이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공부를 하고 재테크 책을 사보면서 어떤 것이 좋을지도 생각해보고 상담을 하고 본인이 알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사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금리가 1%씩 되면 3배 받는 거잖아요. 3%면요. 그렇게 알고 투자하시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위험을 분산해 나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태환 아나운서는 좀 노후 준비는 좀 하고 계세요? 노후요? 네. 노후가 뭐 먹는 건가요? 저축도 좀 하세요? 저축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아니, 월급 받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그 과소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박태환 아나운서는 그렇죠. 술값만 네. 줄이면 돼요. 맞아.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지갑 속에 카드가 몇 장 있습니까? 지배하고. 많습니다. 솔직히. 예. 카드가 7장 있던 사람이 한 장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소비가 30%가 줄었더라고요. 오~ 오~ 진짜? 아니,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구나.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라는 그렇죠. 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려면 그러니까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과 가자마자 바로 카드 잘라.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심리를 활용해야 돼요. 심리적 회계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어떤 물건을 샀잖아요. 그럼 그 물건은 되게 값어치가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 효과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샀으면 절대로 앞에서는 아 괜히 샀어라고 하지만 내가 절대로 이거는 이 값보다 더 많이 주고 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건데요. 계속 소비를 하다 보면 카드와 가깝게 생각하고 계속 소비를 하다 보면 소비에 대한 소유 효과가 생기는 건데 통장을 가까이 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당장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축을 시작해서 통장의 개수가 늘어나면 요 맛이 있습니다. 맞아. 이 통장에 저축하는 맛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맛은 소유... 언제 할 수 있나요? 그 맛은 시작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자 들어오는 거. 이자 붙을 때부터 약간 좀 아무래도 카드 숫자는 줄이고 네. 통장 숫자는 늘려요? 네. 통장의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노후 자금용 집 마련용 이런 목적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통장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전 재테크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고득성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어요. 예, 저는 네. 그 돈 모으는 곧 재미, 재미. 곧 재미 한번 느껴보려면 오늘 당장 시작하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네요. 저축할 돈은 있어요? 해야죠. 그게 없어? 해야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려면 네. 뭘 가까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를? 은행? 은행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 저희가 돈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는데 네. 그러면 그 돈을 관리할 때 늘 가까이 하는 은행. KBS